누가 먼저일까요? 내가 누굴 제일 먼저 죽일 것 같습니까?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유랜쇼!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19조 2항 경호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누군가 대통령을 저격하려고 하는 지금 같은 때 발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격이요? 난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다. 환기구도 이상 없습니다. CCTV 이상 없어. 확실합니다. 청와대로 복귀합니다. 그거 보세요. 난 그런 적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려. 이차영 경호관, 윤보원 순경은 잘 있습니까? 전화 한번 해보시지 그러세요.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네요. 헤어졌어. 야, 어차피 병원에 경찰들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더라. 돌아가. 뭐? 돌아가라고! 전 차량 청와대로 복귀한다. 누가 먼저일까요? 내가 누굴
경호관을 제일 먼저 죽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차영 경호관이 입원한 병원으로 갑시다. 더 이상 외부에 계신 건 위험합니다. 병원으로 가요. 전차량, 범준병원으로 간다. 됐어. 야, 여기 왔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 간호사 말로는 이송 조치한다고 경찰들이 데려갔대. 언제? 방금 내려갔대. 어디 소속입니까? 강남서에서 나왔습니다. 증인을 이송하라는 명령을 수행 중입니다. 특검 말입니까? 윤수경, 괜찮아요? 이차영 의원. 이차영 의원님은요? 특검 직원이 왔었어요. 예전에 특검님이랑 같이 왔던 직원이었어요. 재신 본사를 가신다고요? 안 됩니다. 본부장님도 보셨잖아요. 오늘 이차영 경호관을 납치한 사람들 모두 김도진 회장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방관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더 안 됩니다. 저희는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도진 회장이 위험한 사람이라면 대통령께서도 위험해지실 수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만나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처럼 대통령께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손님이 오셨습니다. 'Call from the Blue House itself. This is an honor. What do you want? I don't quite follow you. What do you want? Surely you know. Everything we do, it's all for the sake of money. It's the same with Chairman Kim Do-jin. It's all about money. Mr. President, your refusal to import weapons from Falcon has caused us to suffer significant losses. Surely, compensation on that level would be appropriate? Or we can become partners, as we were in the past. It's your decision to make. I'd like to help. I've been kidnapped in front of my eyes, but I couldn't help anything. Without me, you can't go out. I've eaten everything in the bag, so I'm hungry. And the police are always on the lookout, so if something happens, I'll report it immediately. Come here. 아파도 그대라고요 나의 간절했던 마음의 소중한 사람 답답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면 안 됩니다 또 눈물이 나서 알겠습니다 찬바람에 우주린 꽃처럼 차영이 괜찮을 겁니다 반드시 찾아낼 거니까 기운내요 면목 없습니다 그 직원 소재는 파악이 됐나요? 관할경찰서에 수배를 내려놨지만 핸드폰도 꺼져있고 도주 차량도 대포 차량으로 밝혀져서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이차영 경호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미연합니다. 김도진 회장을 어떻게든 설득하는 수밖에. 구속영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거부됐습니다. 폭탄 테러 사건에서 재신쪽 사람들이 피의자인 건 맞지만 김도진 회장이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양진희 사건에서도 피의자들 모두 불구속 기소라 추가 기소한 김도진 회장만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미친놈을 구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군요. 참고인 조사에 대응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자극하면 변태원 국장이나 민은기 대표처럼 이차영 경호관을 자살 위장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비켜. 기분 더러우니까.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 그래도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영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
살리고 싶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대통령 경호실 시스템은 완벽에 가깝다. 경호실이 존재하는 한 대통령 저격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청수대에서도 그랬잖아요. 내부 조력자가 있거나 대통령이 자기 발로 밖으로 나가거나. 무슨 얘기를 짓거리는 겁니까? 공식 행사 때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개인 외출 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가장 믿는 경호관이 한태경 경호관 아닙니까? 어때요? 대통령을 모시고 단 둘이 외출 한번 나오세요. 요즘 양진이 사건에 탄핵에 안 그래도 기분이 우울하셨을 텐데 영화 한 편 보자고 하거나 가까운 데로 바람 한번 쐬자고 권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게만 해주면 이차영 경호관은 무사히 병원으로 돌아가겠을 거예요. 체육관에서 저격 시도한 거 경호실 한번 흔들어 본 거죠.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젠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관한테 대통령을 사지로 몰라고 협박하는 겁니까? 그럼 이차영 경호관이 죽는 걸 손 놓고 구경만 하시던가요? 홍봉수 실장이 맡으라 이렇게 했습니까? 사람 약점 잡아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죽이자고 했어요? 사실 우습게 보나 본데 우리는 똑같은 수법을 두 번 당하지 않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겠네요. 이차영 경호관은 한태경 경호관이 죽인 겁니다. 차영이가 죽었네. 당신은 내가 죽일 겁니다. The shareholders called a meeting about dismissing your CEO. The Jeshim Group's stock price plummeting, and him being indicted for treason, it's no worry. It's not over till it's over. What's the status of the president's emergency financial order? If that get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n we're finished. There won't be anything like that. If we get any more bad news, then you will have to take responsibility for all the time and money that Falcon has invested here. This is your last chance. Don't take the same path as your father. 경호실에 한태경 경호관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봉수에게 양진리가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약점이 있기 마련이에요.